지난해 금사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과값이 폭등했는데요. 기후변화와 농촌 일손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과 주산지 경북이 가격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획기적으로 올리는 사과 농업 대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봄 사과꽃 필 무렵 서리 피해를 시작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철 태풍으로 사과 생산량이 30%나 급감해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해답은 2년 전 경북 농업 명장에 뽑힌 포항시 죽장면 서상욱 씨의 농장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벽이 연상될 정도로 기존의 방수형보다 나무 형태가 얇습니다. 광 투과율이 높고 바람이 잘 들어 병해충에 강하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도 한결 수월하고 특히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로봇가 사과를 딴다고 보면 로봇 센서가 쏘잖아요. 쏘서 아 이게 색깔이 익었다 안 익었다 판단해서 자기가 당도까지 펴서 땁니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충이 크면 저 안에 속이 있는 걸 어떻게 센서 쏘지를 못하잖아요. 입 때문에. 경북에서 가장 먼저 다축형 사과나무를 심어 무려 7헥타의 사과밭을 다축형으로 바꾼 서 씨의 농장에 배우려는 농민들이 한 해 2,000명 방문합니다. 가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일하기 쉽고 수확이 많이 나니까 또 좋고. 사과 농사를 저도 짓지만은 참 힘들겠다. 지금 어떻게 그 하겠노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구원해보고 싶어요. 경상북도는 노동력 등 생산비는 30% 낮추고 생산량은 2배 늘릴 수 있는 경북형 평면 사과원을 현재 3%에서 2030년에는 6,000헥타, 도 전체 30%로 확대하고 204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기술 보급과 지원을 통해 부자 농부 만들기에 나섭니다. 죽장 상옥에서 전국 최초로 완전히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포항 전 농가에 사과 농가에 확대해서 농가 수입이나 또 사과의 품질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이 밖에도 스마트 과원을 확대하고 시군별 재배 품종 특화, 유통구조 스마트화를 통해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 사과 주요 생산국의 절반에 그치는 생산성을 높여 사과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